주말 오후에 이렇게 또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축사를 하신 분들께서요, 제가 해야 될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실은 사무실 개소식 겸 선대위 출범식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슬픈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사를 해도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번 세월호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축사를 꼭한분더 들었으면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셔서 마지막에 뺀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경선 과정에서 무려 40일이 넘게 저와 함께 긴 여정을 달려온 저에게는 대학 동기이자 친구입니다. 우리 정영훈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훈 후보께서도 공동선대위원장과 그리고 우리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아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결의를 밝혀주셨습니다. 정 후보와 함께 새로운 경남 확실하게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경남대 교수협의회 김남석 부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아까 소개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운하신 점은 제가 선거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가 되어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김두관 지사 전 지사님께서 이 사무실이 지난 2010년에 선거를 치렀던 사무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무실 개소식이니까 이제 사무실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실이 야당 기운이 센 곳이랍니다. 풍수지리상으로. 그래서 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꼭 당선되는 곳이랍니다. 이런 얘기에도 박수를 치시는군요.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드라마를 만들어 갑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경남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또한 편의 드라마를 여기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갑시다. 오늘 경남 선거대책위원회도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경남 선대위는 1차적인 목표를 우선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당, 우리 당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보고 싶었습니다. 경남 지역이, 그리고 영남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지금까지 경남을 지키면서 꿋꿋이 지켜오신 분들이 서로 갈라져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또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경남을 이제는 하나로 묶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그렇게 모여야만 함께 힘을 합쳐야만 싸울 수 있는 곳이 이곳 경남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함께 모셔서 이번 선대위에서 경남을 바꾸는 일을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이번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이번 경남 선대위는 화합의 통 큰 선대위로 또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우리 당의 역량만으로 과연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내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그리고 진주어려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자든 기종노조든 그것이 틀렸든 맞든 간에 진주어려원 폐쇄로 인해서 무려 40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도민을 길거리에 내몰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도정이 계속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도정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로 만들어내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남의 모든 야권의 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낼 때 저는 이번 경남의 지방선거 승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선대위는 경남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대화합, 대통합, 통 큰 선대위로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우리 경남이 어떤 곳입니까? 3.15와 부마항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중앙에서 정치하다 끈떨어지면, 서울에서 정치하다 끈떨어진 분들이 너도 나도 내려와서 한자리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경남 도민들이 새누리당의 그런 취급을 받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경남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런 경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그런 경남이 이제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개발과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도정이 경남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거꾸로 가는 경남을 바로잡읍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뒤로 가는 경남, 거꾸로 가는 경남을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경남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경남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출마 이후에 지역을 쭉 다니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얘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김경수가 누구냐로부터 시작했던 질문이 지금은 다녀보면은 어제는 상남시장 상인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한 3분의 2 이상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TV에서 본 것 같다, 어디서 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홍준표 지사와 싸워서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곳곳에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이번에 하면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홍준표, 안상수, 환상의 콤비가 경남 창원에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거를 질 수 있겠습니까? 두 분 다 서울에서 정치하실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까?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은 더욱 살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규제를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한 규제 완화의 물결 속에서 함께 풀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도민들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경남의 미래, 창원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부자 감세를 주도하셨던 분들입니다. 부자 감세로 지방의 재정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경남만 해도 무려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깎여버렸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분들이 이제 와서 지방에 와서 일을 지방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남도민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껏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주십시오. 중앙에서 서울에서 끈떨어진 분들이 지역에 와서 말뚝만 박으면 되는 그런 경남, 창원,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만,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남은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당대당 후보 단일화나 그런 식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그런 후보 단일화로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참석해 주신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단순한 야권 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야권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좋은 시민 후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도 시민사회와 야권이 힘을 모아서 범도민 후보, 그리고 무능 정권과 무능 도정을 심판할 수 있는 범도민 후보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인 강병기 후보도 김두관 지사 시절에 정무부지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시민사회와 야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싸워내면 이번 지방선거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저 김경수가 앞장서서 야권과 시민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꿉시다.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해준 얘기가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얘기를 충실히 따르다 우리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하나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나서면 다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가만히 있으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힘 있는 자들이 나 혼자 살겠다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역사입니다. 서울 시민을 버리고 떠난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과정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하철 키를 빼들고 간 기관사 때문에 무려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지하철 문을 열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많이 가진 자들이 좀 더 가지겠다고 그 탐욕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갔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나서서
함께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기는 선거, 경남 도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방선거로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승리의 바다로 갑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